질문,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삶이 더 중요하냐?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자체만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병 치료인데, 결국은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죠. 사회생활 붕괴, 심리적 붕괴를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병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을 거냐? 지금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병 자체에 주목할 것이냐, 병을 겪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은 발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단지 병이 걸린 게 아니고 병이 발병하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절벽에 굴러 떨어진 걸로 나름대로 그림을 비유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 산등성이 길이고, 절벽 밑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산등성이 길을 간다면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계곡 밑에 있는데 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행로를 바꾼 커다란 인생 사건이다.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관점 대 전인적 관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뇌질환이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이라고 강조하고 약물치료만 강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 뇌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심리적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까지 있는 이런 것인데, 자, 요 읽기만 할게요.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지 뇌라는 거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온전한 한 인간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생물적 관점과 전인적 관점은 어떻게 다르냐. 자, 생물학적 관점은 정신질환 자체에 초점을 둔다. 특히 뇌에 초점을 둔다면 전인적 관점은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 그다음 병중심적인 관점이고 이건 삶중심적인 관점이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관점이다. 결함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이건 차이로 보는 관점. 단점 고치기 방식을 쓴다면 가능성에 주목한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주목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증상 경감을 중요시한다면 이쪽은 사회적 역할, 자부심, 주관적 행복 등을 중요시한다. 이쪽의 목표는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 우리는 이걸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병이 걸렸다는 병이 걸려서 횡설수설하고 아무튼 사회적으로도 직업도 없고 보통 사람보다 못해졌다. 그러니까 니는 생각이 온전치 않으니 네 생각을 버리고 남들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남들 행동하듯이 행동하고 남들처럼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처럼 되는 것, 보통 사람처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해서 지금 보면 너는 보통 사람보다 못해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이걸 우린 지금 치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 어찌됐거나 간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라 하거든요. 회복이라 하기도 하고 재기라고 하는데, 회복이다 재기다라고 할 때는 병이 낫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병이 낫거나 낫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환청이 남아있으면 있는 대로, 망상이 남아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일부러 뭐 안 없애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이나 우리가 약을 써서 없앨라 하는데, 약을 쓰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안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환청, 망상 이거 없애는데 주력하다가 보면 완전히 약을 썼는데 안 되면 약을 더 세게 쓰고 안 되면 더 세게 쓰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거의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약에 쩔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과 망상 같은 경우에 약을 적정량을 썼는데 안 없어지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약으로 안 없어지는 부분을 달리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써보고, 그래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래도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면 있는 채로 사는 거죠. 이왕에 환청 듣고 살 거, 망상 가지고 살 거,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환청 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루 일과를 보람되게 보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약물치료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쪽은 약물치료 이외에도 가족지원이라는 기타의 방법들을 병행하려고 하고, 이쪽은 전문가 주도적인 치료법을 선호하고, 이쪽은 환자 주도적인 치료법을 선호하고, 이쪽은 환자라고 칭하고, 이쪽은 명칭에서부터 당사자, 회원, 내담자, 이용자, 소비자 등으로 칭한다. 이쪽은 당사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병이니까.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최고로 잘 아는 거고,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입장이고, 이쪽은 당사자의 욕구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 왜? 자기 자신의 삶이니까.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당사자의 욕구, 자기 열정을 중시한다. 이쪽은 심리 상담을 무시한다. 이쪽은 심리 상담을 중시한다. 자, 이렇게 생물학적 관점이 있고, 크게 보자면 전인적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실 것입니까? 하는 거죠. 생물학적 관점은 주로 병 자체에 초점을 두고 보는 관점이고, 전인적 관점은 병 자체보다는 병을 지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 그의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것, 이런 관점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접근 방법, 대처법, 브라 지원법인데, 자, 낳는다는 게 뭐냐?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라는 게,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에 지금 막 금이 가고,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태에 와 있다. 물론 이전에 멀쩡했던 집이겠죠. 근데 이 집이 어떤 이유로인가 해서 지진이 났던, 뭐가 했던,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무튼 뭐 이러고 나서 발병을 했다. 뭐 뭔 이유로 뇌가 아무튼 불안정해졌다 하는데, 뇌가 왜 불안정해졌는지 나름대로 그것도 또 찾아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의 지금 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도, 자,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대인관계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절절매고,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자신의 내면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자부심, 자신감, 뭐 희망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겉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내면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위태로운 집,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 이런 데 있는데, 이 집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 거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집으로 다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자, 이 집이 웬만큼 좀 보수해서 살만하면 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고, 웬만큼 보수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면 탁 털어내고 새로 지어야 될 거고, 아무튼 헌집을 지금 새 집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 결국 남는다는 거 아니냐. 결국 인생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수요.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족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당사자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구나.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당사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죠. 이 모양이 꼴인데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첫 단계가 먼저 수용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하고,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전 수립과 실천. 내가 앞으로 어떤,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을 관리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 제가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하면 다섯 가지 요소 안 하고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물치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네 가지 요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어떤 잘못,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느냐. 한쪽에서는 약물치료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초발 환자 때 그렇거든요. 초발에서 한 몇 년 사이에는 약만 잘 찾으면 나을 것 같아서 누가 의사, 용하다는 의사 있으면 용하다는 의사한테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해서 약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이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약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5년 세월, 10년 세월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아, 이게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약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딴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죽으라고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약에 대해서 되게 어떤 편견과 오해가 있어서 약은 어찌됐건 피하려고, 약 아닌 딴 방법으로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 가장 대표적인 게 구타하는 거잖아요. 다들 병원에 처음에 이거 병이다, 병이다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다, 이거 귀신신인 거다, 조상이 들어온 거다. 또 그러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귀가수를 깃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몇 번씩 굿하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굿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양만 의지하는 쪽도 잘못된 것이고, 약은 절대 안 쓰고 약 이외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럼 약 이외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약은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약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게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게 통해, 물론 조울증, 가벼운 조울증은 뭐 약 안 먹고도 되는데, 우울증도 가벼운 우울증은 약 안 먹으면 먹고도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현병 거의 무조건 다 약 먹어야 돼요. 98%, 99%는 약 먹어야 돼요. 약 안 먹어도 되는 조현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울증 거의 다 약 먹어야 돼요. 특히나 아까 1형 무조건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짓는 거에 이제 이렇게 기본해두면, 약을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땅, 무른 땅 다지기. 뭔 이유인지 모르죠. 땅이 무르다, 지름 땅이다. 그럼 그 땅에 그냥 집 못 지으니까 그 말뚝을 박든지 뭐라든지 땅부터 탄탄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치료 플러스 나머지 네 가지 요소인데,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정서적 지원이다. 이건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 가족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자, 이 약을 먹이는 이유는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이는 거예요, 뇌. 그럼 뇌만 안정시킨다고 되느냐? 마음도 안정시켜줘야죠. 지금 마음이 안정을 못해서 애가 갈피를 못 잡는데, 애가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화를 내고 뭐라고, 애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가라앉혀줘야죠. 그래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이제 닥치터에다가 밑에 추춧돌 마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증상을 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도 고민하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 해야 되나, 욕구 충족적 생활 습관이라 해야 되나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하면 잘못하면 뭐냐면, 지 욕구하고는 관계없이 가족이 표준 딱 잡아놔놓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하고 이걸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몰아붙일 수도 있고, 그건 건강한 생활이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은 자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이 건강한 생활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하루 눈 뜨면 하루 일과 중에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일과들이 있어서, 오전에는 오전대로 재미있고 즐거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오후는 오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저녁은 저녁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흔히들 제일 도움됐다 하는 것, 하나는 운동이에요. 운동. 산책도
무조건 운동은 도움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 꼼짝도 안 하려 하는 저놈을 어떻게 운동을 좀 시킬까. 처음엔 죽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살 빼야 된다고 너무 처음부터 빡세게 시키면 절대 하루 따라갔다 오고 절대 안 갈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야 된다고요.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살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사는 이야기가 가족분들이 제발 그 빨간 모자 쓴 해병대 조교, 훈련소 조교, 처럼 빨간 모자 딱 쓴 가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 아침에 되면 깨워가지고 막 산책 가야 된다고 억지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센터 가야 된다고 끌고 가고 뭐 해야 된다고 끌고 가고 막 그렇게 빨간 모자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 그거는 겉보기에 얼른 당장은 뭐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다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속살을 채워가야 됩니다. 겉으로 반듯하게 만들라 하지 말고 속살을 채워가야 되는데 속살을 채워간다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욕구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가더라도 산책 가는 시간이 자기한테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날 또 가고 싶어서 가는 산책이 돼야 되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가자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산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즐거운 산책을 하시라. 산책을 하고 운동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가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거를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 도움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도움된다는 게 종교생활. 이게 도움된다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정말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교회에 자기 신앙심이 딱 생기면 무지무지하게 도움되죠. 우리 당사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딱 생기면 하나님 빼기 생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싹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가면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집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각종 뭐 봉사활동도 다니고 뭐도 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꼭히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절에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보면 의외로 남녀 호랭개교 이런 거 믿으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희 아는 당사자 가족분들 중에. 왜냐하면 가면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열심히 다니는 데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운동, 신앙 이런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좋다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당사자들 보면 시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고 시 노래 열심히 부르는 친구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뭐 또 뭐 등등 이거는 다 각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래서 눈만 뜨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생활이에요. 그거를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몸에 익혀 생활 속에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 당사자 스스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이거 뒤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건 크게보다는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로서는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음양 그래서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애를 어떻게 양의 세계로 끄집어낼 거냐 이것인데 여기에서 가족의 역할이 있고 당사자의 역할이 있어요.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은 가족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건 요거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환경을 양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음이다. 눈만 뜨면 옆에서 사람들이 쥐어박는다. 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는 이 환경이 음의 환경인 거예요. 양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등등 이런 양의 환경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확고한 인생 목표. 확고한 인생 목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를 남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나는 살면서 앞으로 꼭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내 소원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이게 생겨야 돼요. 애들마다 우리가 다들 뭐가 문제냐면 발병을 함으로써 애들이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자기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나는 조원대학 나와서 직장 취직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스스로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고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생기게 해주고 되고 싶은 게 생기게 해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이 새로운 꿈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가 확고한 인생 목표가 다시 정립이 된 애들은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다 해나가요. 그때부터는 재발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발,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 세 번 재발해도 지 뜻이 확고하면 다시 일어서서 가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저 목표를 자기 마음속에 가지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뒤에 이제 쭉 강의하겠지만 뒤에 강의 기억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요것만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요 강의를 저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배정규 치면 제가 강의 동영상을 많이 올려뒀어요. 많이 올려뒀는데 지금 요번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초급과정 2기 교육을 새로 하는데 총 8번 교육해요. 8번 교육하는 중에 한 번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한 번 교육했는 게 지금 요거 교육했어요. 약물치료 정서적 지원. 그래서 요거 지금 그 가지고 한 번 교육했고 다음번에 요거 가지고 또 교육할 거고 그 다음번에 요거 가지고 교육할 거고 이렇게 이제 요거 가지고 교육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검색해서 보시고 싶으면 제 이름 배정규 치고 제가 번호를 쭉 붙여뒀어요. 저게 184번, 185번, 186번. 그러니까 촛불 추천. 제가 촛불 추천이라고 올리거든요. 촛불 추천 184, 185, 186 이렇게. 아니면 배정규 184, 185, 186 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2주에 한 번씩 저 강의를 하니까 계속 앞으로 9, 10, 11, 12 해서 저 강의가 8번에 걸쳐서 쭉 올라갈 거예요. 이번 2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설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설명하고 이후에 이제 보충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갈 텐데 자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하는 거 있어요. 요것도 제가 요거는 분량이 길지 않은데 17분 분량으로 제 강의들이 조금 길어요. 제 강의들이 뭐 짧은 게 1시간, 아니면 긴 건 2시간. 긴데 그래도 관심 있게 들으시면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도 좀 짧게 제가 찍은 건데 17분짜리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래서 촛불 추천 이거는 113. 113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가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딴 거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회복, 재기에 필요한 10가지 지원 요소 해서 이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이 제목을 치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이야기하면 약물치료 이외에 뭐가 필요해요? 정보 제공.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이거 정보 제공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거, 그게 정보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돼요.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사실은 조현병, 조울증 이쪽이 힘들고 극복하지를 못해서 고전을 하는 이유가 단지 병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게 내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도 이 도대체 뭐 조현병이니 정신질환이니 단 한 줄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없어요. 단 한 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이니 박사님도 소용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소용없습니다. 무식하기는 다 같이 똑같아요. 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대학 교수로 있어도 또는 대기업체 임원으로 있어도 사장님으로 있어도 국회의원이라도 모르는 건 똑같다는 게 무식하긴 똑같은 거예요. 한자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딱 집안에 생기면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족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 2년 내지 3년을 착심하고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아, 알겠다 할 때까지. 관이 터진다. 제가 그걸 관이 터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안목이 생긴다. 아, 지금 이쪽 분야에 딱 접어들면은 다들 뭐가 헷갈리느냐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의사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라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라고. 아까 무당, 스님, 목사님 뭐,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조금 갈수록 범위가 좁혀지죠. 아, 이제 무당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점쟁이 필요 없고, 목사님도 저 뭐, 보니까 아는 목사님 있고 모르는 목사님 있고 이제 구분이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의사 만나면 의사는 이렇다고, 의사도 이 의사는 이렇다고 하는데 저 의사는 이렇다고 하고, 심리학자 만나면 이렇다고,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 아니 도대체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점점 내가 내 판단이 생겨가는 거야. 아, 이제 나중에 되면은 딱 누구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애 같은 행동을 딱 하면, 아, 저때는 이렇게 하면 되라고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알고 나면 당황하지 않아도 되죠. 알고 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뤄낼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겁도 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2년 내지 3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2년 내지 3년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 나부터 공부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애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당사자가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사자가 따라해요. 이제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가족지원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료지원, 그 다음에 동료가 같은 동료를 도와주는 기회 제공, 다양한 기회 제공해줘야 돼요. 그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 이것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지원 요소가 있어요. 희망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희망, 우리가 매일처럼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약을 먹는 것, 희망을 매일처럼 처방해줘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이 병에 걸리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절망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필요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병 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환자로 본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이에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다. 나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조현병 환자든 뭐든 간에 관계없다. 나는 내 안에는 나에게는 그것 말고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주변에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심에는 당사자의 노력이 핵심이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원해줘봐야 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당사자의 노력을 어떻게 촉진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요거에 대한 동영상도 많이 올려놨어요. 당사자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라는 동영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아니면 요번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올린 게 186번이 정서적 지원 하는 건데, 그게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거를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뒀는데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요것은 이제 아까 제 이야기했잖아요. 음과 양의 문제로, 음양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저는 꼭 안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조현 특성, 조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보고 부모님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얘가 착했다, 착하다는, 착하다는 게 달리 말하면 비주장적인 건데, 아무튼 이 조현병을 지닌 친구들이 만나보면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거 억수로 강한 애들이에요. 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애들, 평화주의자예요. 남하고 못 싸워요. 그래서 얘들이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망고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진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급 수호종, 3급 수호종에도 비유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1급 수호종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혼탁합니다. 3급 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급수 가정이라고 하는 건 화목한 가정,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아무튼 이 애들이, 그러니까 가진 좋은 특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생각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고 이것과 저것을 자꾸 연결시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생각하고 의심이 끝이 없고 이거 학문에 제대로 공부하는데 생각이 공부하다가 어, 이거 왜 이렇지 꽂히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벨상 까매 그 공부를 들고 파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그만큼 못해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선순환,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이라 하거든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애들이 환경과 자신의 특성이 잘 맞아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막 뭘 하고 싶어서 막 곤충 한 마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루 종일 곤충만 들여다보고 1년 내내 곤충만 들여다보고 파블로의 유명한 곤충학자 된 사람 어려서부터 개미만 들여다보고 그랬다며요. 하루 종일 그거를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허용해주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하면 애는 그것만 들고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애가 가진 특성과 주변 환경이 선순환에 들어가서 선순환으로 작용하면 이게 오히려 좋은 어떤 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뭐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이제 악순환으로 딱 들어가면 자기 딴에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병이다라고 될 때는 뭐냐면 얘들이 가진 특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선순환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과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은 음적 환경을 양적 환경으로 만드는 것. 즉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 우리 집부터 그런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만 얼굴만 봤다면 그러니까 그런 집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들이 보면 이렇거든요. 처음에는 애를 보면 못마땅해서 계속 잔소리를 해대요. 시키고. 근데 나중에 잔소리하고 시켜봐야 싸움만 되고 먹히지도 않고 안 바뀌니까 나중에는 입은 딱 닫아요. 입은 닫는데 마음속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애만 보면은 뭐 못마땅하고 등등 불편한데 말은 안 해요. 그럼 애들이 이걸 모르느냐? 다 알아요. 엄마가 자기 딱 쳐다볼 때 벌써 눈에서 한심해함, 눈에서 화나 있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 안에 있어도 다 느껴져요. 거실에 있는 엄마의 그 심사가 다 느껴져요. 그러니 애들이 이게 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안에서 계속 애한테 음기운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렇게 점점 애는 자기 안으로 더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안 환경부터 바꾸셔야 돼요. 집에서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칭찬할 거리. 단점만 눈에 보이고 장점 눈에 안 보인다. 아니에요. 단점은 눈에 보여도 콱 닫아버리셔야 되고 어찌됐든 장점 찾아내려고 애쓰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집안 환경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을 양적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가족분들이 하실 일이고 당사자가 해야 될 건 자기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 지금은 크게 보자면 원망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 탓하고 비난하고 계속 안 해고 씩씩거리고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는 거. 이건 당사자가 선택해서 해야 될 몫이에요. 자, 그래서 음과 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잘 나가는 애들이 발병하는 건 없어요. 신체 질환하고 달라요. 신체 질환에서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정신 질환은 사회적으로 내가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조현병 온다? 이런 거 없어요. 조울증 같은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사회생활에서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다.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또는 아무튼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비비 꼬이고 꼬이고 꼬이면 내 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몇 달씩 가고 몇 년씩 가다가 발병하는 거라고요. 사회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에서 실패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얘를 품어주고 받아주면 되는데 아이고 니 힘들었구나 받아주면 되는데 집에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애가 나 학교 안 갈래요 이런 거 갖다가 뭔 소리냐 라고 이야기해 다른 애들이 내 괴롭히려 하면 네가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하면은 애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애가 뭔가 힘들어할 때 사회생활에 힘들었을 때 이 심정을 알아주고 잘 풀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때 미스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애가 자기 방으로 틀어박혀요.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면 가상의 세계로 간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상의 세계로 간다. 비현실로 가서 결국 망상과 환청 속에서 종일을 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의미가 뭐냐? 발병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땅굴 파고 지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예요. 애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것 같아도 같이 안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것 같아도 지방에 있는 게 아니다.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것 같아도 애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우리 발병, 조현병, 발병, 일단 발병했다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 애를, 그래서 발병했는 애를 약한알만 먹여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거 안 되는 이야기다. 다시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로 나가는 이 단계적 이동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가정에서의 지지, 지원, 가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해야 돕는지 도울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고 실천을 하실 때만이 당사자가 좋아지는 거지. 당사자, 가족은 안 바뀌고 당사자 보고만 네가 약 먹든지 상담받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나아라, 바뀌어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가족이 바뀌어 주시는 것만큼 당사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제 불과 물의 비유는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은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 넘어갑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 수용. 제가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그렇지만 바깥에 햇볕은 내려 쬐는데 쉴 곳은 없고 그럴 때 부모님께서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이런 작은 오아시스보다는 이런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큰 오아시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원. 부모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래서 내 옆에만 오면 살았다 싶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오아시스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또 딴 사람들이 당사자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해줘서 눈 뜨면 당사자가 자 우리 집부터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고 집 밖에도 이런 오아시스를 한 군데 만들고 또 한 군데 만들고 또 한 군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다품 이야기했듯이 달리다품 같은 데가 오아시스예요. 또는 뭐 이런 데 나와서 여기에서 누군가 잘 대해주고 해서 내가 눈만 뜨면 센터에 나가고 싶어한다. 그 센터가 오아시스예요. 눈 뜨면 가고 싶어하는 곳,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일 이런 게 다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보자면 자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상담의 기반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상담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이런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딴 거 없어요. 듣기 말하기 이게 상담이라고 하면 잘 듣고 잘 말해주는 건데 듣기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답보 형성. 그래, 답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읽고만 지나갈게요. 상담은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됩니다. 기법, 기술보다 관점,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용적, 비판단적인 관점,
태도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그다음에 라퍼 형성, 관계 형성이 우선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심리상담 방법, 요거는 이제 심리상담은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철학이 다르고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 지원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교육을 시키는 거고, 가족분들 집단 상담을 하는 거고, 또 가족분들도 필요하면 상담 받으세요 하는 거고, 등등. 가족분들이 변화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이 바뀌어야 되고,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자기 노출. 욕구 탐색이요. 왜 자기 노출을 해야 되냐? 아까 음의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빠져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음적 악순환에 빠져있는데 양적 선순환으로 가려고 하면은 당사자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음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놔야 돼요. 탁한 물을 다 빼내야 맑은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털어놓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분들. 근데 털어놓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청이든 망상이든 어떤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든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털어놔야 됩니다. 털어놔야 병이 낫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되면 좋은 상담자는 저 털어놓기를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경청을 잘해줌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주게 되면은 결국 털어놓기를 잘하게 된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어떤 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아 그랬나 하고 잘 들어주면 애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애가 한마디 하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덤비면 애들이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경청 잘해주셔야 되고요. 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구 탐색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자꾸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 훈련. 아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안 하겠다. 결심해야지 돼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들라 그러면 이 마음이 들라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이 마음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4라고 붙여놓은 걸 제일 첫 출발이 자기 안에 거 되는 이야기든 안 되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는. 그래서 상담실에 오면 보통 보면은 6개월, 1년 부모 원망하기에 바빠요 애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줘야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원망하는 이야기 먼저 안 나오고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이야기요. 자, 애들이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원망할 때 제 이야기가 원망 보통 한 2년에서 3년 작심하고 잘 들어주면 넘어가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시기를 못 들어주는 부모들이 있죠. 잘 애들이 원망할 때 들어주겠다. 이게 고름 짜내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자기 안에서 고름이 차 있으니까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원망하고 막 화내고 뭐 하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쭉쭉 받아내줘야 돼요. 쭉쭉 그 고름 짜리듯이 쭉쭉 뽑아내주면 2년에서 3년이 지나가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평생 갑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작심하고 내가 저 속에 있는 음적인 거 내가 싹 걷어준다. 저 고름 싹 짜준다.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자기 노출, 욕구 탐색 이렇게 먼저 돼야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애들 보고 감사, 지금부터 감사 일기 써라. 감사 생활 해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준비 작업이 안 되고는 감사 훈련 알아차림 이런 건 이제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도록 하려면 상담자나 부모나 주변 사람이 경청을 잘 해줄 때 이게 촉진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점을 잘 찾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강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인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꿈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 꿈이 생기면 돼요. 자, 그래서 경청의 중요, 경청. 경청 무증짝이 중요합니다. 경청을 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공감이 되고, 공감이 수용이 되고, 존중이 경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경청을 잘해줘야 당사자가 자기 개방을 하는 거예요. 속에 걸 털어놓는데, 경청한다는 건 뭐냐,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간에 그랬나, 그랬나, 그랬나 하고 들어주시는 게, 요게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중요성,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뇌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려고 할 때, 자, 항상 이 병은 첫 발병할 때도 그렇고 재발할 때도 그렇고 정신질환은 반드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발병 안 합니다. 하는 게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낮추려고 노력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이걸 가라앉혀요. 아니면 주변 동료들한테 도움 요청해서 가라앉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해서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개인적 대응으로 안 될 때 이제 남들 눈에 띄기 시작해요. 엄마들이 흔히 엄마들이 잘 발견하죠. 오, 얘가 평소하고 좀 다른데 뭐 조금 요새 덜 좋은 것 같은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딱 눈에 띌 때 바로 잘 적절히 개입하면 요 똑 떨어지는데 며칠 불과 2, 3일 일주일만 하면 똑 떨어지는데 아니면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 조기 개입 방법은 간단하죠. 조기 개입은 뭐냐면 요전에까지는 요거 우리 전구기라 하잖아요. 전구기 요 활성기인데 전구기는 아직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구름 끼듯이 그 단계가 전구기죠. 하늘에 구름 끼듯이 뭔가 얘가 본격적으로 망상환청은 시작된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좀 평상시와 하는 게 다르다. 그게 이제 전국인데 그래서 안 좋다라고 느낄 때 방법은 하나는 약 급하면 무조건 약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의사분들한테 이야기 비상약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죠. 좀 애가 안 좋을 때 추가로 먹일 수 있는 약을 좀 몇 분을 주십시오. 비상약을 갖고 있다가 비상약을 쓰는 게 좋고요. 비상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두 번 먹여야죠.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수면제를 먹인다든지 추가로 먹인다든지 하여튼 일단은 약을 증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을 푹 재워야 돼요. 무조건 하고 잠을 푹 재워야 돼요. 잠을 푹 자고 나면 항상 2, 3일만 잠 푹 자면 애들 웬만한 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약, 일시적으로 약을 높이고 잠 푹 재고 그 다음에 정서적 치유,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 확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뭔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정서적 치유, 마음을 편하게 안심이 되게 안정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럼 네 가지네요. 약물 증량, 잠 푹 재우는 거, 스트레스 없애주는 거, 정서적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만 해주면 위기가 지나가요. 2, 3일만 해주면 애가 딱 지나가요. 딱 발병하려 하다가 2, 3일만 잘해주면 탁 떨어지고 일주일 길에 일주일이면 탁 떨어져요. 재발하려 하다가 탁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부모가 다닥 싸운다거나 안 그래도 애가 좀 안 좋은데 부모가 뭐라 해가지고 한판 싸워버리면 기름 확 불난 데다 기름 끼얹는 게 되는 거죠. 확 그래서 재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기 개입의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리적 안정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뇌를 안정시키고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게 이게 조기 개입입니다.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치료 플러스 잠, 몸의 안정을 위해서 이완, 휴식, 에너지, 활력, 충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존중, 환경의 안정을 화목한 가정, 지지적 보습자, 스트레스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 이제 끝입니다. 마무리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자, 오늘 강의에서 자, 제가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비유했거든요. 당사자의 조과업과 조력자의 과업. 자, 이 몸통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양쪽 날개 이렇게 제가 새에다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 당사자 우리가 상담도 없고 삶도 그의 삶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자, 병에다가 초점을 둘 겁니까? 사람한테 초점을 둘 겁니까? 이야기죠. 사람을 봐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봐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당사자들이 지금 잃어버린 게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꿈을 잃어버렸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오늘 눈 뜨면 오늘 하고 뭘 할지 이게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게 결국은 당사자로 하려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것.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돼요. 환청이 들리거나 말거나 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그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애들은 환청이 들려도 자기 스스로가 환청을 관리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당사자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사는 건 당사자의 과업이고 이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줄 때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가족이 그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가족들이 그걸 모르고 쟤는 못 믿는다. 지 판단을 어떻게 믿노?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자꾸 정해줄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은 답이 없어야 돼요. 진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거 네가 도와달라는 거 도와줄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지. 내 뜻을 자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채점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하니 못하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한테 맡겨줄 줄 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본인한테 맡겨주는 게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사자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력이 생겨야 되죠. 자력 양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새의 두 양날개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력이 생겨야 되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촉진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조력자들, 우리 가족이나 전문가나 지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가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렇게 자기가 물론 자력 양성도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회도 스스로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혼자서 못 해낼 때 그 힘을 키우는 걸 도와주거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력자들은 그를 거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어떻게 자력이 생기게끔 도와주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개인의 변화,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그래야지만 그들이 결국은 회복이다, 재기다, 리커버리다 하는데 결국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졌다가 크게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했잖아요. 결국 이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인생으로 가서 한없이 추락해서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 다시 일어서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첩첩산중으로 방해물들이 쳐져 있는데 이거 사회 변화가 깊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내 자식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려고 이 점에 초점을 기울이면 한편으로는 사회를 바꾸는 일을 우리 가족분들이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 넘어야 할 벽인데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라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은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근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 내 자식은 할 수 없다. 내 자식은 내 자력,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 내 자식은 낳거나 말거나 그건 모르겠고 진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할 거고 남의 자식이라도 내가 낳게 하겠다, 돕겠다. 이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입니다. 이런 저그리들이.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고 우리 가족들의 말을 경청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